에러는 사라지고 에러만 남았다. 토요일 밤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우리는 에러 부부. 자, 에러 부부의 법률 조언을 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윤정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정 변호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에러 부부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실은 네. 여기 출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들을 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법조인이 아닌 분들과 법조인인 분들한테 따로따로 질문을 드려봤어요. 역시.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아, 이 시나리오 진짜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네. 법조계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아니까. 네, 실제 사례들이 사실 이것과 비슷한 수위 네. 아니면 이것보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시고요. 아, 그렇구나. 법조인들 중에서 특히 미혼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네. 같이 이렇게 격하게 분노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끼는 끈끈한 연대감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매 녹화 나올 때마다 그 얘기하거든요. 위자료가 너무 적은 게 문제다. 법적으로 이거 왜 개선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판사 출신이시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위자료 지급이 안 되는 상황들을. 아, 사실 이 드라마에 이제 나온 사정들은 일방적으로 이제 한쪽이 굉장히 나빠 보이는 드라마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대다수 많은 사연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뭐 불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행위 자체만 보면 나쁘지만 실은 상대방 남편이 야한 동영상에 중독이 돼가지고 전혀 이제 부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동영상만 이제 계속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같이 보다 보면 부정행했으니까 나쁘다, 위자료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엄밀히 실은 딱 위자료 요소를 정말 하나도 가미하지 않고 책정하느냐. 근데 저는 100%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법리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가미가 돼서 판결로는 나가고 있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불법 행위와 같이 균형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혼 위자료만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실지 자 시청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한 지방 소도시를 발칵 뒤집은 스캔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잠시 후 사연자분과 전화 연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시죠. 저는 작은 소도시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을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스캔들 속 주인공이자 피해자죠. 뭐지? 무슨 일 있었나 봐. 왜 그러지? 지금부터 전 착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한 여자를 한순간에 사지로 몰아넣은 추악한 막장 인간들을 지금부터 폭로할 겁니다. 아이고 참. 8년 전 저는 모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소도시로 발령이 나게 됐고 그러다 읍내 시장의 정육 도매상에서 일하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혼 가정에 가난하고 직업도 일정치 않았지만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성실하고 순박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오늘은 이모가 너무 예뻐서 내가 서비스를 좀 많이 넣었어요. 아유, 용기 서비스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 감사합니다. 자기야. 어, 왔어? 내 자꾸? 이쁘지? 아유, 반가워요. 세상에. 금뱅이도 그런 재주가 있다니. 그래요, 또 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우리를 두고 동네 사람들은 온달과 평강공주 커플이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
세상에 기가 막혀서.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누구더러 어머님이래? 아 불길하다. 윤영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 시장 바닥에서 저런 사람 뒷바라지나 하라고 키운 줄 알아? 아... 나와 당장! 윤영아! 엄마! 엄마! 엄마 왜 이래?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많은 놈 중에 고른 사람이 왜 하필 저 사람이야? 집안의 거센 반대에 예식도 치르지 못하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타지에서 5년간 고생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악착같이 마련한 목돈을 밑천으로 시작한 정육돔의 사업이 읍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리하고 있어? 다 했어. 이제야 좀 사무실 티가 나네. 아휴, 고생했어. 아 근데 내일부터 나기라는 사람이 안 나와서 어떡해? 사무실 직원 공고 올렸어? 아 이따가 여자 한 명 올 테니까 당신이 한번 봐봐. 여자? 응. 아니 사무실에서 종일 당신이랑 둘이 일할 텐데 여직원을 뽑겠다고? 불안불안하지 와이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급한데 여자건 남자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빨리 사람을 뽑아야 이 사무실을 맡기고 난 납품 거래처에다가 배달을 나가지요. 아, 뭐 그거야 그렇지만 예뻐? 아마? 뭐라고? 오늘 직원 면접 보러 온 사람인데요. 고된 결혼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부부가 우리를 찾아왔죠. 사장님은 거래처 사장님하고 약속 있어서 나갔고 면접은 저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아무렴 어때요? 에휴, 생각보다 더 코딱지만 하네. 면접 보러 온 자세가 아닌데 저거는? 그리고 면접 보는데 남편이 왜 따라와? 당신은 좀 나가 있어. 안 그래도 나가 있으려고 했어. 아 저기 저희 집사람이요 평강공주 사주래요. 갑자기? 아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러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크게 승승장구 시켜줄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람 고용하시면 사장님 그냥 떼돈 버시는 겁니다. 네? 이 말을 다 진짜 빨리 나가. 아 참 알았어 알았어. 파이팅. 와이프 싫어해. 넌덜머리 넌덜머리. 좀 주책이죠. 아니. 와이프가 자기 대신 일한다고 미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쉬는 중이신가 봐요. 몇 달 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좀 다쳐서 쉬고 있어요. 제가 식당 일하면서 벌고 있기는 하는데. 여기저기 터지고 갈라진 그 여자 손을 보는데 동병상련인지 뭔지 마음이 쓰이더군요. 아이고. 결혼 전에 서비스직에서 오래 종사해서 사람 대하는 일도 능숙하고요. 그리고 계산도 빠르고요. 커피도 무지 잘 타고요. 알겠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남편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고 부모님의 축하는 받지 못했지만 결혼식도 조촐하게 올리고 시청 인근에서 가장 신축으로 지은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됐죠. 게다가 시험관 3년 끝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갖게 되었죠.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정신없이 6개월쯤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어느 날. 영주씨, 잘 지내지? 사무실은 별일 없고? 네, 사모님. 저희야 뭐 늘 똑같죠. 아이 보느라 정신 없으시죠? 이제 겨우 통잠 자기 시작해서 그나마 살 것 같아. 사모님, 저 이제 곧 그만둬요. 영주 씨 그만둬? 아니, 왜? 사무실 초창기 멤버잖아. 사무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서 적응이 안 되네요. 초심을 잃었달까.
뭐죠? 근데 느낌이 싸하다. 영주 씨.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영주 씨 그만둔 데서 같이 밥이나 먹으려고 왔지. 왜 이제야 나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니까 나도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근데 혼자 있어? 아, 사장님이랑 과장님은 거래처에 납품 계약하러 가셨어요. 곧 올 때가 됐는데. 아, 그래? 그럼 오면 같이 먹으면 되겠다. 아, 같이요? 저기 사모님, 밥은 다음에 사모님께서 따로 사주시면 안 돼요? 왜? 어? 여보, 웬일이야? 영주 씨 그만둔 데서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하고 왔지. 아, 그렇구나. 그때. 아이고. 누구야? 어머, 사모님. 누구세요? 아, 저예요. 이렇게 어? 변했다고? 어?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정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도대체 사무실을 비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푹 퍼진 아줌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그런데 이제 얼마나 뺀 거야? 한 35kg쯤? 그치, 그럼 다른 사람이 되죠. 예. 35kg? 네. 아, 대체 어떻게? 피나는 노력이 있었죠 뭐. 근데 사모님은 못 본 새 좀. 뭐야? 아, 뭐 애 낳으면 다 그렇지 뭐.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시골 아줌마 다 된 거지 뭐. 아유. 어, 직원 앞에서 저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처음 뵐 땐 세련되셨었는데. 서울 여자같이. 사장님이 관리 좀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버시면서. 아,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사정 다 알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평강공주 사주잖아요. 순간 이것들이 뭘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치, 저기서는 이것들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네. 어깨를 눌러줬어. 저거 짠 거 너무 많이 먹지 마요. 혈압도 안 좋으면서. 고마워. 아, 너무 화나겠다. 아, 깻잎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예. 자동으로 이거 딱 나오면 보통 관계 아닌 거죠. 홍진경 씨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깻잎 눌러주는 거. 저건 너무 뭐 5바를 넘어서 한 12바 아니에요? 그래, 근데 예. 나는 욕하신 거 아니죠? 예, 12바. 아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봐. 앞에 이제 굴비 백반을 먹는다고 쳐도 굴비 이렇게 할 때면 내가 대가리를 눌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굴비랑 깻잎은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 아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굴비에 대가리 눌러주는 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그래, 그건 괜찮은데 깻잎은 이게 뭐가 달라? 저 입장을 한 번만 네.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최화정 언니가 네. 남친이랑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네. 남친의 너무 예쁜 여직원이 깻잎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던 젓가락으로. 근데 나한테는 깻잎 한 번도 안 뒤집어진 사람이. 그러면은. 근데 그걸 잡아주고 있어. 그럼 어때요? 아, 그럼 깻잎을 엎어야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낑낑거리는데도 그냥 예, 맛있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이렇게 그 얼른 이거는 그렇지. 근데 나는 내가 얘기할 때는 그냥 식탁에서 뭘 먹는데 그냥 왜 우리가 저거 이렇게 먹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있건 없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에 그게 포인트지. 그게 포인트. 그게 나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자잘한 칭찬을 내가 있건 없건 보여주거나 받으면 그게 싫은 거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깻잎 논란. 이 변호사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깻잎이
이런 모임에서는 반찬으로 좀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한정식 집에 깻잎. 그러니까 먹기 편한 것 같아요. 네. 각자 알아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분란을 야기하는 음식이 나온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것 같고 이게 되게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상대방 배우자가 있을 때는 행동 하나하나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잘못했어. 깻잎도 피스로 팔으라. 우리 한 장씩 팔으라. 한 장씩. 우린 깻잎 같은 거 먹지 말고 낑낑거려도 눌러주지도 말자. 햄버거 드세요. 혼자 햄버거. 낑낑거려도 그냥 짜게 그냥. 에휴. 쎄한 기분으로 방금 일을 곱씹으며 집으로 향하는데 더더욱 이상한 건 왜? 어떻게 홀릴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애를 낳던데 이게 뭐야?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 애 낳았다며? 네 축하해. 근데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우, 얘기는 무슨. 들어가. 우리 갈게. 이상하다. 저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안타까워라. 슬프다. 그러니까 곧이 보통이 아닌 거야. 요 앞에 피부 관리실 미스금이 그러더라니까. 곧니 얼마 전에 정류점 사장님 카드로 100만 원이나 긁고 갔대. 아니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네. 자기들 그거 모르지? 그 기집애 살 뺀 거. 정류점 사장님이 다이어트 약 사줘서 뺀 거잖아. 정말? 그래. 안 그럼 6개월 만에 35kg를 어떻게 뺐겠냐고. 윤용이 애 낳는 동안 아주 작정하고 약 먹어서 뺐다던데. 정육점 사장 완전히 지 손을 휘어잡는다고. 웬일이야. 아 진짜 윤영이만 불쌍하지. 어? 아니 서울서 대기업 다니면서 잘 나가다가 시장에서 고기나 썰던 용규한테 콕 깨가지고 친정 식구들 등정 돈 때문에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해. 이래서 사내끼한테 헌신을 하면 안 돼. 태생이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야. 으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 자기야. 그게 정말이야, 언니? 확실해? 아니,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지금 동네 소문이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살을 쫙 빼더니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더래. 그 왜 미자네? 그 옷가게에 가서 이 빤스만 겨우 가릴 옷들만 사질 않나. 사장님, 여기 뭐 더 짧은 거 없어요? 아이고야. 읍내 성형외과 피부과 가서 몇 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지 않나? 근데 그게... 나쁘다. 이거 얼마예요? 800에 드릴게요. 자기 남편 지갑을 봉으로 잡아놔서 그랬던 거더라고. 자기 애기 낳고 6개월 동안 둘이서 그 사람들을 떨더라고. 이 좁은 동네에서 눈이 몇 갠데 간도 크게. 기가 막혔습니다. 절 생각하는 척 사무실을 못 나오게 한 이유가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였다니.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그 기집애 말이야. 왜? 결혼 전에 과거가 무지하게 화려했더라고. 어? 티켓 다방부터 술집까지. 뭐? 그러고 보니 결혼 전에 서비스직에서 오래 종사해서 사람 대하는 일도 능숙하고요. 그리고 커피도 무지 잘 타고요. 서비스직 티켓 다방이랑 술집. 계산도 빠르고 사람 대하는 일도 커피도 잘 타고. 오. 우와. 여보, 집에 안 갔어? 뭐야, 너무 찌질해. 왜 그래? 뭐 하고 있었어? 회의 하고 있었어, 회의. 회의? 무슨 회의? 어떻게 하면 마누라 몰래 바람 피울까? 작당 회의? 사모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숨기려면 지도세도 모르게 숨기던가. 당신 차 조금만 뒤져보니까 싹 다 나오더라. 아휴, 진짜. 다이어트 약에 백금 반지.
거기다가 카드 캐피탈에서 1,000만 원 대출까지. 야, 여기 아까워. 어떡하면 좋아. 야, 지영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네 마누라는 애 낳느라 죽을 뻔했는데 너는 그 사이에 저기 집에한테 한눈 팔려서 통장을 갖다 봤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렇게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어. 당신 임신 소식에 장모님은 아래 드 누우시고 자기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둘 사이에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 일도 힘든데 좀 외롭더라고. 그 이유가 정당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줬다고? 그건 그 여자가 하도 딱해서 못됐다. 내가 이것저것 좀 도와준 것뿐이고. 딱해? 누가 딱해? 내가 제일 딱해.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엄마랑 의절하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 촌바닥으로 이사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알아. 나도 안다고. 그래서 죄인처럼 살아왔잖아. 미안해. 하라는 대로 할게. 이혼하자면 하고. 어머, 뭔가네, 어떻게? 이혼? 왜? 이혼하고 둘이서 살림이라도 차리시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야. 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이혼하면 그 기집애 좋아 죽을 게 헌한데. 내가 하란 대로 한다고 했지. 당장 그 여자부터 해고해. 알았어. 그날 이후 남편은 그 여자를 바로 해고했고 우리 부부는 남도 아닌 부부도 아닌 채 그날의 일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어? 방금 뭐라 그랬어? 아, 준규 엄마가 그러는데 그 여자 봤대. 자기 남편 사무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 우리 사무실에 안 나온 지가 언젠데. 아니, 그 사무실 말고 저기! 이 동네 빠져나가면서 그 외곽에 공장 부지 있지? 거기! 자기 남편이 새로 차린 사무실에 그 여자가 출근을 한대. 대박. 아니, 저기는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 네네. 사장님이랑 조만간 사무실 들릴게요, 대표님. 네. 사모님. 와, 막장이다, 막장. 직함이 뭐야, 지금 대표이사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야? 대표이사? 여기는 어떻게 알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잘린 게 아니라 유급휴가 한 달 다녀오고서 새로 차린 사무실로 출근하더라고. 뭔 놈의 동네가 비밀이 없어, 진짜. 어머, 못됐다. 아, 사모님,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새 사무실에 제가 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들어... 술집에라며. 예? 티켓다방에 술집 작부에 그 바닥에서 배운 기술로 유부남들 구워 삶는데 아주 도가 트셨다고.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밑바닥 쓰레기인 줄 누가 알았겠어. 밑바닥 쓰레기.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우리 사무실에 취직한 거였니? 그래, 나 밑바닥 쓰레기 출신이다. 그래서 놀던 가락대로 남의 남편이랑 노는데 그래서 뭐. 어머, 이게 당당해? 뭐?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서 먹고 사는 재주가 그것밖에 없는데 뭐 어쩌라고.
손이 덜덜 떨리겠다. 뭐? 불쌍해서 걷어줘? 사모님, 지금 뭔가 대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진짜 불쌍한 게 누군 것 같아요?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날까? 아님 죽서서 개나 준 사모님일까? 남편 단속도 못한 주제에 누가 누굴 동정해. 눈 하나 깜빡 않고 뻔뻔하게 받아치는 태도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더욱 기가 막힌 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바람핀 여자를 대표이사로 앉혀놔? 그러고도 나한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인 건데?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고! 신나서 그랬어! 신나서! 어? 신나서. 신나서. 재밌으신 분이네. 우후, 신나서 그랬다고. 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야, 근데 원래 해야지. 최고의 대답이다. 네. 신나서 그랬어. 신나서 했어. 신나서. 신명이 난 거지. 아휴. 그러네요. 슬프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나보고 사장님 대단하시대. 근사하대. 사장님 원래 부자였냐고. 뭘 입어도 이렇게 귀티가 줄줄 흐르는 게 꼭 귀공자 같대더라. 아우 정말. 당신 지금 비웃지? 근데 그 여자는 아니야. 당신 집안 식구들은 내가 시장에서 고기나 써는 주용구겠지만 당신한테는 이 시골 바닥에 주저앉게 만든 바보 온달 같겠지만 그 여자한테는 아니야. 그 여자 앞에서 난 잘 나가는 사장이고 근사한 남자야. 여보! 몰아세우지만 마. 이 인간 주용기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 어? 못났다. 나보다 잘난 여자랑 산 죄로 8년이나 기죽어 살았어, 윤용아. 당신 집안 식구들 무시해 이 가슴에 피멍이 들어도 찍소리 못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네가 그 여자랑 바람 폈을 때 내 남편이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되돌아봐주면 안 돼? 바람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말이야. 그래서 당신 바람의 이유가 우리 엄마다. 아, 이건 너무 지옥이다. 애도한 이유를 이해 못해준다며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지인들은 입을 모아 이혼하라고 했지만 차마. 왜? 그럴 수 없었죠. 아이고. 친정엄마까지 저버리고 선택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 좀 안 해야 돼. 엄마 말 좀 들어야 된다, 진짜. 맞아, 맞아. 여러 날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너 설마. 아, 근데 갑자기 저녁에 연락해서 하실 말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그쪽 와이프하고 제 남편이. 그 얘기일 것 같더라. 뭐?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것들 작년 가을쯤인가 나한테 딱 걸렸거든. 근데 아직도 그날이네. 작년 가을이요? 와 치밀하다. 아니 알고 계셨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지. 어째 퉁 쳐야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 구실을 해야 뭐 큰 소리를 뻥뻥 치고 하지. 결혼 전에 제가 좀 잘 나가는 술집을 운영했었걸랑요. 그때 만나서 탁 약속을 했지. 이제 술 따르는 짓 안 하게 해주겠다고. 장사 딱 접고 손 딱 씻었는데 그거 둘이 배운 게 있어야 말이지. 공장 내보내고 파출부 뛰게 하고 그러다 여자 문제로 좀 속도 썩이고. 아니 그렇게 죄 지은 놈이 마누라 바람 좀 피운다고 승질내면 그 배운 망덕한 놈이지 그게. 아 나 그거 있잖아요 그 어? 그 어 그 내로남불. 그 단어 진짜 싫어하걸라. 미치겠다. 그럼 알고도 그냥 내버려 준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니 그쪽 남편 멱살 쥐고 패버리고 싶어도 내가 못난 놈이라 이 사태 벌어진 걸. 아니 저기요 아저씨, 그쪽 와이프하고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요? 나도 피눈물 삼키면서 냅두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아들 생각해서. 어휴, 아쩌서 있는데. 애 엄마 노릇만 잘 해주면 나 그걸로 오케이. 아무튼간에 그 그것들 잡아서 죽이든 살리든 그거 사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 그리고 이거 안 드실 거면 포장해 가도 되죠? 아니 우리 아들이 이 집 후라이드를 좋아해서. 아 참 어쩜 좋아. 와 생활력까지 있네 세상에. 저한테 외도를 들키고 그 여자의 남편까지 눈감아주고 있으니 두 사람은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빌라까지 얻어 동거를 했죠. 대놓고. 상간소송을 걸기 위해 증거를 잡으려 쫓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제발 좀 도와줘요. 아니 그 둘이 차 타고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그거라도 찍찍을 했어. 해봤지. 남편 차 GPS로 추적도 해봤는데 내 핸드폰이랑 연동이 느려서 자꾸만 놓치잖아. 언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언니들 동네에서 둘이 데이트하는 거 다 봤다며 증언 좀 서줘요. 아, 우리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그래, 그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증언은 좀... 그냥 좋게 좋게 합의 보면 안 될까? 응? 언니, 나도 너무너무 돕고 싶지.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단골 장사라. 내 사정 잘 알잖아. 저런. 워낙 좁은 동네라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절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 여자가 뒷돈을 찔러 구워 삶은 게 아니냐 말을 했지만 소문일 뿐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아휴 안타까워. 그래서 결국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이고야. 건우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진짜. 제발 부탁할게요 대웅씨. 저도 이런 부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증언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하, 사모님 마음은 내가 100번도 더 이해하죠.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누라 엿 먹으라고 증언해주는 게 맞나 모르겠네 진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제 변호사가 그랬어요. 상간소송의 목적은 불륜관계인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거다. 이렇게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두 사람 정말로 이혼하고 살림 차리겠다고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그건 안 될 일이지. 애가 이제 8살인데 엄마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요. 제 애는 이제 갓 태어났어요. 어떡해. 제발요 대용씨.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증언 좀 서주세요. 네? 제발요 부탁할게요. 소송 이기면 마누라가 돌아올까요? 그럼요. 둘 갈라놓을 때까지 몇 번이라도 할 참이에요 난. 그렇다면 나 땡큐인데.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대신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알겠죠? 이도저도 아니면 사모님도 그렇지만 나도 이거예요. 당연하죠. 자신 있어요, 나.
겨우 극적으로 그 여자의 남편을 증인으로 확보한 저는 그동안 모은 불륜 증거를 가지고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었죠. 숨 막혀. 원고는 피고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모텔 결제 내역서, CCTV 자료, GPS 자료 모두 조용규 씨에 관한 것일 뿐 피고에 대한 것은 아니기에 어머.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부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에휴. 오히려 원고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피고가 조용규 씨의 부정 행위의 상대방이라는 취지로 소문을 퍼뜨려 피고의 평판을 심각하게 저하시켰고 뭐야. 피고를 직장에서 해고시켰고 직접 찾아가 폭언을 퍼붓는 등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와, 대박. 말도 안 돼. 또한 피고가 외도를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가정에까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상당해서 피고는 어떻게든 원고의 마음을 달래고 오해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란 완곡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장한다 정말. 아. 말도 안 돼. 거짓말이에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흥분 가라앉히세요. 재판 내내 그 여잔 절 우부증으로 몰아가며 제가 내민 모든 증거를 발뺌했습니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은 증인으로 설 그 여자의 남편이었죠. 느낌이 싸하다. 민대용 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선동호 사이다 진짜. 또한 원고는 주용규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란 사실을 자인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을 제1호증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배우자 빈대용과 통화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쪽 남편이랑 모텔로 들어갔다고요? 확실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건 간에 누군가랑 갔겠죠.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웅 씨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증거가 없으면 증언이라도 해줘야 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 시간에 나랑 같이 없긴 했는데 아이고 어디서 뭘 했는지를 몰라서 내가. 쟤네 뭐야? 이거 너무 공포다. 그 증거는 일단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근데 제 생각에 그 시간에 이랬었던 것 같은데 같이 안 간 거 아닌가? 머리 쓴다 진짜. 말이 안 나. 야, 아 인간적으로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나 네 러브랑도 통화했잖아. 세상 천재, 지 와이프랑 붙어먹는 놈하고 작전 짜주는 남편이 어딨냐? 양심이 없어. 저럴 수가 있나? 하여튼 내가 돈 나오는 자판기지? 야, 이게 네 돈이냐? 네 러브 돈이지? 와이프랑 바람 피는 놈이 이 정도 돈도 못 줘 나한테? 아, 왜 저래 진짜. 판결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CCTV 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만으로는 원고 배우자인 주용규의 부정 행위 상대가 피고라고 보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니 웬일이야. 너무했어.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어머. 아 어떡해.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딸여자일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기각이 된 거여가지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지 쌍방이 다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약간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저렇게 재판 들어간 변호사님들이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됐다 했을 때 붙었을 텐데. 그 남편분이 제일 이제 유일한 증거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럼 판사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웠던 뭐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일단 이 사례만 봐도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대화자끼리 녹음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녹음을 한다면 그거 자체는 불법이지만 제가 같이 대화하는 상황 녹음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아까 남편도 사실 거의 다 자백했고 씨도 막 거의 대드는 데다가 자백까지 하고 너무 증거들이 넘쳤는데 그때 녹음을 놓쳤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또 배워야죠. 예. 이혼. 미쳤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못해? 그럼 내가 예준이 낳을 때 사준 차 그거 내놔. 너무 악하다. 생활비 카드도 뺐고 통장도 뺐고 이제 차까지 내놓으라고?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아, 진짜. 와. 빨리 저런 인간 정리를 해야지. 남한테 뭐 하러 그 증명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자존심은 상하는 게 순간인데.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친정의 반대, 어머니의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 책임이 이미 깨진 가정을 지킨다, 이혼은 안 된다가 그 책임을 지키는 방법만이 아니고 이혼을 하고 나 혼자서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그놈의 가정 지킨다고 지금 온갖 저런 수모를 다 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을 해보면 이제 이혼 상담을 하러 와서 결정을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애가 너무 어려요. 너무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상간소송만은 하지 말자고 몇 번을 얘기했냐? 어? 남편 얼굴에다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야, 사업하는 사람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미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나 절대 이혼 못해. 항소할 거야. 니들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봐. 항소할 돈은 있어? 뻔뻔하다. 문윤영, 정남이 떨어지게 이러지 말자. 어? 내가 양육권 줄 테니까 좋게 좋게 합의 보고 이혼하자고. 어? 야, 밑바닥까지 다 본 사이에 부부관계를 유지해서 뭐하니?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날 죽여. 죽었으면 죽었지. 니들 좋은 걸 절대 못 봐. 아이고. 그래? 그럼 이혼 못 하겠으면 예준이랑 당신이랑 이 집에서 나가. 자식한테까지도? 야, 최영규. 자식부터 생각해. 당신 엄마 아니야? 여기서 나가든지 이혼하든지 선택해. 어, 너무했어. 상간소송에서 패소하고 남편은 이혼해달라며 괴롭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히고 비참한 사실은 자기 그 얘기 들었어? 남편 말이야 빈대용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내 남편이 당신 와이프한테 차려준 치킨 가게에서 배달을 해? 와, 진짜 빈대다, 빈대. 이러려고 내 남편하고 당신 와이프 편에 붙은 거야? 아니,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사람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되는데 내 가정에 앞말이 걸린 일을 어떻게 당신 말만 믿고 증언을 해? 아, 양쪽 다 들어보고 판단해보니까 결론이 서버리더라고. 아, 그리고 이혼해봤자 나만 손해잖아. 다달이 아들 내면 양육비 줘야지, 재산 분할해야지. 아, 그리고 지금 나 있는데도 임대라. 이혼하면 갈 데도 없단 말이야. 그쪽도 뭐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고 소문났더만. 아, 그래서 사람은 항상
처신을 잘해야 돼, 처신을. 응? 어떻게 그런... 아, 자존심 때문에 참 복수하고 싶으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방법? 문윤영 씨랑 나랑 사겨버리는 거지, 진하게. 어? 어때? 어? 이게 복수지, 어? 아유, 가지가지 한다, 정말.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다, 진짜. 너무, 이건 너무 슬프다. 아, 왜? 아, 싫어? 아, 싫음 말고, 뭐, 아, 나도 딱히 그쪽이 내 타입 아닌 걸로? 아, 나 참, 아, 어색하네. 아, 그, 치킨 시킬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요. 네? 내가 뭐 많이 줄게. 제 남편과 남편의 불륜녀, 그리고 불륜녀의 남편. 이 막장 인간들 때문에 기각한다. 정말 이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복수하고 싶은데, 아이고. 지금까지의 얘기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제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또 있어? 제발 못다 한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아직도 다 못한 얘기가 있으시대. 그 못다한 이야기, 아, 얼마나 더 기가 막힐까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남편분이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시던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전화 올 정도예요. 집에 당장 된다고 이게 어머, 요즘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복지과로 연락이 가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복지사 선생님이 그렇게 전화 오셨어요. 남편분은 안 계시고요, 집에? 안 들어온 지 1년 넘었어요. 지금 뭐 더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거보다 더? 아, 엄마도 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병원에서 앞으로 3개월?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유, 어떡해. 그럼 엄마는 다 알고 계신 거네요, 이 사실을. 네, 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된 지 그 시간 동안 엄마도 제 옆에 항상 같이 계셨고 이 상황을 다 지켜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시지. 애기는 괜찮아요? 애기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희가 좋아서 낳았는데 네. 애기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지가 지금 가슴속 깊이 상처를 갖고 입을 다물고 자기만의 마음의 병을 가진 것 같아서 그 병을 저희가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아기가 어디 아파요? 아, 지금 아파요? 아이가요? 네. 아이가 지금 어디가 아파요? 후천성 자폐. 아우, 너무 힘들겠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복지사분이 이혼을 강력하게 권하셨어요. 아이,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남편분이나 이렇게 결혼 혼인 중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 사연자분 지금 아이가 몇 살인가요? 3살이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 아이가 자폐라고 그러셨잖아요. 아이가 아픈데 그 남편분이 아이의 치료비 명목으로도 단 한 푼도 지금 주지 않는 상황인가요?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아이가 정말 그런 걸 판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제 아이를 위해서 생각을 지금 너무 많이 좀 기울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들은 그들이고 그쵸?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분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희 가정을 파괴한 건 맞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해주면 거기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지금처럼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천만 원, 이천만 원만 주면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장관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소송이라도 할 수 있지 이혼이라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마음 편하게 궁금한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 혹시 저희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집에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하면 정말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본인이 재산 분할할 게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빚을 낸 게 은행 대출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출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는 부채로 등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혹시 본인 부채로 잡혀서 재산 분할할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재산 분할 방법에는 지금 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집을 오히려 받고 돈을 오히려 그 남편분한테 차익을 정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양육자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래도 그 집을 오히려 그 명의를 받으시고 차액을 지급한다는 그 방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무조건 내가 명도해야 되는 상황에 쫓길 것이다.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오고 차액만큼 정산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하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남편이 없다고 해서 진짜 없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제 증거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보를 하실 것 같고 이제 빚에는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되는 빚이 있고 거기서 빠지는 빚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것은 공동 재산에 들어가지만 내가 그 뭐 불륜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사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도박하는 데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부 공동생활과 전혀 관련 없는 용도로 돈을 사용하고 채무가 생겼다면 그것은 그 재산 분할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재판 전까지 지금 생활비 지원 전혀 못 받고 사시고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혼 끝나기 전까지 부양료 청구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임시적으로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지금 빨리 아이를 키우는 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그냥 대납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재판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방금 또 새로운 것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이고,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통화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자, 우리 그럼 아내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볼게요. 남녀의 사이는 끝났지만 자식에 대한 책임은 꼭 졌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네. 그래요. 정말 그 한때는 모든 것을 막 포기하고 한 남자를, 한 사랑을 얻었는데 결론이 이렇게 됐네요.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뭐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현명한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부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휴대폰 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동갑내기 부부의 아내 정소라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오늘 노래해 주신 분 누구시죠? 저요. 신랑이랑 대화가 너무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둘이 접점이 없고 너무 서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항상 제 말을 다 무시하고 귀뜸으로만 들어서 화가 나고 이제는 좀 지칠 대로 지쳐서 그러니까 이혼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아,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이거 사실 엄청난 문제인데. 그럼요. 근데 대부분 다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해요. 네. 근데 저 때가 가장 조금 뭐라 해야지 계절로 치면 한파주의보 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명 로또. 네.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네, 그렇죠. 남편은 로또죠. 맞힌 적이 없으니까. 일단 사건이 일어난 건 아기 낳고 한 7개월 후인 이제 9월쯤에 추석이 있잖아요. 상해서. 저희 엄마네 같이 가 있었어요, 신랑이랑.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뭐라 뭐라 하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그냥 번쩍 안아요. 응? 내리라고. 근데 무섭다고. 근데 여기까지 올렸어요. 어머.
저희 아빠도 지나가시면서 봤는데 저희 서로 좋아서 장난치는 건 줄 알고 이러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 사단이 나겠구나 싶어서 내려달라고 그냥 빨리 때려줘 했는데 저를 그냥 소파에 이렇게 갖다 던지듯이 내 팽개치듯이 한 거예요. 근데 팔걸이 부분 있잖아요. 소파의 양쪽 팔걸이 부분. 거기에 부딪히면서 툭 한번 소리가 나고 제가 그 소파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장난을 심하게 친 건 맞는데 이제 저도 드는 와중에 갑자기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저도 잘 논다고 소파에 놓은 거예요. 바닥에 놔버리면 어찌 더 다칠 거 아니에요. 보호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지. 정말 의도적으로 뭐 제가 와이프를 집어 던지려고 한 건 아니었죠. 큰일 날려. 아이고. 진짜 짓궂은 스타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막 엄청 싫어하는데도, 그러니까 극도로 무서워하는데도 막 굳이 그렇게 하니까. 아우, 정말. 병원 혹시 같이 가보셨어요? 진짜 절망적이었던 게 엑스레이랑 이런 거 다 CT랑 찍은 거 같이 보면서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하셔서 근데 신랑이 다치게 했단 말을 참아 못 하겠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뭐 가정폭력법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목뼈인데 보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 목뼈 중에 제일 중요한 3번, 4번 목뼈가 지금 디스크라고. 아이고, 장난하네. 봐라. 너무 크게 다치네. 목 디스크는 진짜 저 힘든데. 그렇죠. 아, 짜증나. 크게 다쳤기 때문에 항상 나만 당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장난을 심하게 치는 거는 이쪽이 더 심해요. 헐. 야, 이건 또 뭐야? 퇴근하고 오면 와서 매달리고 때리고 볼꼬집고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는 가슴이 좀 더 튀어나와서 만지기 더 편하다고 와서 주무르고 어딜 잡으면 주물러 터트려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근데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세져요. 정말 아파, 그만해. 이 말 절대 안 들어요. 저는 진짜 장난을 쳐봤자 아니 거의 뭐 스킨십하고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진짜 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볼꼬집고 가거나 이 정도인데 신랑은 진짜 막 제 뒤에 와가지고 집에서 뭐 수면바지나 이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있으면 그 위에 티나 이런 거를 다 여기까지 올려요. 제가 손 쓸 수 없을 때 설거지하고 있거나 이럴 때 바지 같은 거 내리고 가고 원피스를 입고 있으면 팬티 안으로 그런 걸 막 다 집어넣고 가버리고 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패대기 치고 침대에 갖다 던지고 이러는 편이에요. 엄청 스케일이 크게. 어이, 위험하다. 덩치가 저보다 두 배 되잖아요. 근데 저를 깔아 뭉개요. 저를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 그냥 덮쳐요. 아이고. 그럼 숨 못 쉬잖아. 아, 둘 다 너무 애 같아. 키랑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키는 180이야. 체중 114. 180에 그런 장난도 있고 110. 이게 근데 신랑이 이렇게 장난 심하게 쳐서 다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있었어요. 또 다른 부위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제가 집에서 홈스냅으로 그러니까 꾸며서 이제 이쁘게 사진 남겨주고 싶어서 식탁 의자를 가지고 와서 제가 거기 그 위에 올라가서 붙이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제 바지를 확 내리고 가면서 또 식탁 의자를 딱 치고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중심을 못 잡고 그냥 의자랑 같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떡해. 의도적으로 제가 의자를 치고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바지 내리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쳐졌나 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의적으로 돌아보니까 떨어져 있던 거죠. 병원 가보니까 이제 꼬리뼈랑 엉치뼈랑 같이 다쳐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임신 출산으로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또 목뼈부터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여기 엉치랑 꼬리뼈까지 다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좀 우울증이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약간 콧방귀 끼듯이 그러고 넘어가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 좋아하면 괴롭히는 거잖아요. 뭐래? 어머. 좋아하면 잘해줘야지. 초등 저학년 마인드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8살이나 하는 멘트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에 뒷자리에 항상 저런 표정으로 애들 의자를 빼는 한 남학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말도 안 섞었어요. 맞아. 잘 있냐고 영상 편지였나? 아, 됐어요. 안 궁금해요. 되게 개구장이다 보니까 보면 자꾸 장난치고 싶은
이게 서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장난 걸고 싶은 거고 이제 와이프도 손은 가만히 안 놔둬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둘 다 안 해.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해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한 번을 하면 보통 세네 배예요. 본인이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지금 쏙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자기 난 세 번 다쳐서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 집에서 맨날 당하는 건 난데 당한 게 나지. 밖에 나가서는 자기 크게 다쳤다고 또 남편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얘한테 아예 손을 안 대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치다가 싸운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장난이 서로 즐거울 때 장난이지. 최근에도 한 번 있었어요. 신랑한테 얘기하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말싸움이 돼서 자기는 그냥 나가라고 이제 그만 얘기야 너랑 이제 말 안 하고 싶으니까 나 잘 거니까 나가달라 하면서 그냥 이른 건데 제가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화장실 안방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화장실 그 바닥에 세면 바닥에 머리를 쪄가지고 아 미치겠다. 이제 양가 부모님 오셨어요. 연락해갖고 제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엄마한테 다쳤다고. 이번에 이제 계속 거듭해서 다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부모님도 안 되겠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네. 둘의 잘못이니까 둘 다 자제하고 조심해라. 아기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는 제 앞에서 많이 우셨죠. 이제 멀쩡한 몸을 이제 신랑이 그러니까. 좀 망가뜨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래도 사고가 나면 좀 조심하는 태도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게 얼마나 가요? 한 3일? 2, 3일? 몇 개월도 아니고 3일? 아, 웬일이야. 그런 류의 장난은 이제 아예 안 하죠. 근데 이건 본인 기준이고 솔직히 어떤 상황에서 어디가 어떻게 다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들고 막 그런 장난 쳐요? 그건 안 하,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항상 얘기하는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 서로 그런 장난 치지 말자 아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하는데 신랑은 에이 뭐 너는 그렇게 안 다쳐 내가 그렇게 안 다치게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생각해 주지 않지? 어쨌건 너무 다쳤는데 그래. 왜 이렇게 다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지? 근데 저는 남편분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그런 장난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 참작이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있으면 나의 자, 지금에 대한 노력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장난으로 세 번 해가지고 진짜 늑대 나타났을 때 믿지 않고 안 나타난 마을 사람 잘못이야 같은 잘못을 세 번 이상 한 양치기 소년 잘못이야 아니 그래도 그건 동하고 아니 근데 그것만 대답해 봐요 네. 아니 그건 동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동화야. 여자분들도 여자 아내분도 과거에 대한 거는 계속 묻고 가지 말고 그거는 인정을 하고 가주기는 해줘야죠 본인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난 안 걸어야죠. 아예. 그래, 본인도. 자기가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기를 가볍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요, 아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좀 안 된다고 해야 될까? 남편분한테 또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또. 게임 얘기 듣는데 아, 이거 진짜 열받는. 아이고야. 어느 날 신랑이 한창 그때도 게임 한창 할 때였는데 신랑이 그날은 뭐 되게 많이 피곤했는지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시간이 그 새벽 12시 넘어서였는데 12시 반에서 이제 1시 다 될 쯤이었는데 계속 그 톡 왔다고 그 알림이 계속 뜨는 거예요. 이게 1시 넘어서도 계속 톡 알림이 오니까 그 뭔가 톡이 보고 싶다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야 이러고 내용을 더 봤어요. 뭐 대화상 여자분인 것 같아요. 테일 아빠 내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은께 빨리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이따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얘기를 했고 택배를 보내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주소를 알려달라, 전화번호랑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씀이 내 번호를 지웠냐, 왜 지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의심이 돼서 이제 신랑한테 좀 길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설명을 제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아 그런 거 아니다 인정하고 저한테 미안하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저보고 왜 그걸 이해를 못해주냐. 네가 지금 요즘에 게임을 안 해봐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건 맞고요. 나 이거 쭉 얘기할 거야. 끼지 마.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다 설명을 해줬는데 아 나 몰라 그런 거 모르겠고 왜 연락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그 게임 내에 뭐 커뮤니티, 길드라든지 문파 이런 것들이 따로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끼리도 또 톡방을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커뮤니티 안에서 뭐 이벤트를 해서 치킨을 쏜다던가.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핸드폰 일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보내주는 택배를 보내려면은 전화번호라든지 그걸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오픈 톡방이기 때문에 그런 익명성이 보장 안 된 곳에는 올릴 수가 없으니까는 그걸 끌고 와서 이제 개인 톡으로 그걸 주고 받았던 건데. 아하.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 그건 난 모르겠고 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야. 계속 도돌이 편 거예요. 오해하는 부분을 이해시켜주려면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자를 받게 되었고 얼마나 친밀해졌으면 가까워졌으면 그 여자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라 이런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저거는 솔직히 그 다섯 마디로 엄청난 상상의 나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본인이 말했듯이 그 전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라고 했던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커뮤니티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상상의 나를 펼쳐놓고 그거에 맞춰버리려고 하니 제가 설명하는 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저 둘의 대화가 너무 재밌는 게 실제로 왜 도대체 새벽 1시에 톡을 하는 거야를 알려주려면 게임 룰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은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부인은 아 그건 모르겠고 왜 연락했냐고. 게임을 하지 마 그냥. 아, 취미생활이래잖아. 내가 지금 이런 식이야 어린데. 이런 식. 설명을 해주면 그걸 게임을 하지 마 그냥. 진지하게 대화를 하신 적이 언제? 안 돼요. 신랑은 무조건 회피하는 쪽이에요. 그 회피하는 이유가 결론이 뻔해서예요, 너무.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예 안 받아들여지고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여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하면 아 맞다 여보 그때 좀 기분이 나빴었지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아 좀 나는 좀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면 안 되냐? 왜 다 네 맘대로야?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이니까. 거기서 또 기분이 한 번 더 나빠진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이해하지도 않을 거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면서 뭘 계속 그냥 꼬투리를 잡냐. 그냥 그만해라 차라리.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와이프랑 대화하는 게 싫은 거고 그럴 때마다 되게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좀 뭐지 뭐가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느낌?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 역시 너랑 나랑은 안 맞나 보다. 아휴 웬일이야. 아내분이 이혼까지 얘기를 하신 사람. 왜? 근데 저한테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워낙 많이 얘기해서 밥 먹듯이 얘기하는 얘기라서. 아, 자주 하시는구나. 작은 싸움에도 툭하면 이혼하자 하니까. 아니에요. 장난에 이혼하자 말이 나온 게 아니었고 그때도 이제 얘기하다가 절대로 인정 안 하고 잘못했다 뭐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없고 말로 표현도 안 하길래 이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저도 이혼하자 얘기하기까지 되게 어렵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신랑이 얘기하듯이 막 가볍게 이혼하자 이혼하자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꼈을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제가 느꼈을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지금 말하는 거면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기억하고 제가 말하고 했던 게 다 아닌 거예요. 자기 주장이 맞고 자기 주관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세다 보니까는 오히려 계속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혼 얘기도 툭 하면 이혼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침 인사 같은 느낌? 그 정도 아니? 안녕 우리 이혼할래? 빵 먹고 이혼할래? 밥 먹고 이혼할래? 뭐 거의 이 느낌이야? Good divorce. 근데 그래도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제 딴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누구 선택해야 되지? 잠깐만. 똑같은데? 둘이 참 둘 다 철이 없어.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만약에 한 명 한 분한테 주지? 그러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어, 그럴까 봐. 진짜 그럴 거야. 거봐 너 봤지? 거기 다 깐깐한데 다 내가 옳다고 했지? 막 이렇게 할까 봐. 평생. 우리도 늘 내가 옳다고만 얘기하고 남 얘기 잘 안 듣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심리 상담 같은 거 했을 때 그랬구나 많이 하죠. 이렇게 손잡고 하잖아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랬구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유독 저 부분만의 문제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 우리의 모든 대화가 저렇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 어느 정도 평화로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져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반드시. 그래야 좀 평화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져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팽팽해. 이거 역대급이야. 5대 5야. 완전히 난 져준다. 져주는 거 맞는 건데 저 둘의 저런 관계 속에서 아이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을지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많이 좀 저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진지하게 부부 상담을 13선 이상은 좀 꾸준히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일 필요한 거는 한 명이 얘기할 때 다른 한 명은 절대 껴들지 않고 무조건 경청하고 얘기 잘 들어주기. 이 방송을 계기로 진짜로 좀 겸허하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이 너무 좀 미성숙하지 않나 반성을 좀 한번 같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장난치고 이런 거야 이제 서로 안 하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새벽 1시에 어찌됐건 다른 여자한테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는 뭔가 메시지를 오게끔 한 거 그게 단지 나 이거 게임에서 필요한 대화야 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와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 아내에게 사실은 예의 어긋나는 거죠. 그게 어떤 이유든. 네.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에너지용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아내 부인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남편분 손을 들겠습니다. 사실 뭐 이유 어쨌든 그 대화가 안 되는 상대랑 결혼 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4대1로 아내 정소라 씨가 에너지용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장난이 줄거나 뭔가 이게 좀 줄은 변화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약간 서로 깨닫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신랑도 좀 장난 안 치려고 이렇게 딱 손 했다가도 안 되지? 이러고 좀 참는 느낌? 건드려다가도 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건드려. 와! 저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원래 한 표였어가지고 한 표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런 문제 없이 더 화목한 가정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종부세 폭탄 맞진 않겠지? 마음 편하게 보다가 드셔. 네. 제가 몰랐던 집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5천만 원? 아, 종부세가 5천이면은 집이 또 있나? 공시지가 9억 이상. 시가 훨씬 비쌀 텐데. 그러면 시기 다들 무슨 부동산 전문가냐? 어머? 어머? 봤어요? 아니 진우 아니야? 어머! 송진우 씨네. 아 배우 송진우 씨. 사람이 좀 적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막 지져져 있고 그걸 붙어 있고 근데 옆에 뭔가 아마 개통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저래 진짜.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